안녕하세요. 강미윤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부서,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에너지, 그리고 FBI에서 자, 이 코로나 팬데믹 어디서 출발했느냐, 기원이 어디냐, 우한 랩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다. 이걸 백악관과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보도를 했죠. 지금 백악관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존 커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이런 장면 많이 보입니다. 그동안 파우치 박사 이메일 공개가 되면서 그 안에 이 바이러스가 엔지니어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이런 이메일이 여러 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파우치 박사는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도요. gain of function, 이런 리서치는 한 적이 없다. 라고 딱 잡아댔는데, 최근에 나온 그, 파이자 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gain of function 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directed evolution, 방향을, evolution, 진화의 방향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gain of function 리서치는 안 했어. 이런 아주 테크니컬하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FBI와 Department of Energy가 결론을 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랩에서 유출됐어. 그게 기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파우치 박사가 코비드를 만들어내는데 돈을 댔다는 얘기냐?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짤 보시면요. Follow the science. 과학을 따라가. And it will lead to their bank account. 그들이 은행 계좌로 연결될 거야. 이런 얘기 나오고요. 국가안보보좌관 나와서 설명하는데 쩔쩔매더라고요. 그동안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보시면요. 포브스입니다. 포브스가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한 랩에서 유출됐다. 이 가설은 conspiracy theory, 음모론이다. Not science. 과학이 아니고 음모론이다. 이렇게 2020년에 보도를 했었죠. 우한 랩 유출은 음모론이다. 과학이 아니다. 자, 이제 어쩔? 미국의 에너지부, FBI가 랩 유출 맞다라고 확인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Foreign Policy입니다. Conspiracy theories about COVID help nobody. 음모론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모론 펼치지 마라라는 거였는데, 어쩔? 이제 에너지부와 FBI가 다 확인해 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이 보도 진짜 이거 엄청난 겁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그리고 FBI까지 코로나의 기원은 우한 연구소 랩 유출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요. 우한에 손을 이렇게 넣고 있죠. 그리고 누구를 가르쳤죠? 트럼프 잘못이야. 트럼프 잘못이야. Who's to blame for the coronavirus? 트럼프를 비난해왔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일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뉴욕타임즈도 예전에 어떻게 보도했는가 보시면요. Senator Tom Cotton. 이 사람이 공화당 의원 Tom Cotton입니다. Senator Tom Cotton이 자,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는 식으로 이 Tom Cotton 의원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뉴욕타임즈 어쩔?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관련, 팬데믹 관련해서 빅뱅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인데요. 자, 여기 예전에 이메일 보시면요. 저 이메일이 이게 파우치 박사 이메일 공개된 거예요. 미국의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이 파우치 박사 이메일 3천 몇 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뭐 해킹한 거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된 이메일인데, 파우치와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Hello, Anthony라고 하면서 파우치 박사에게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This is how the virus was created.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설명해 주는 이런 이메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들 보면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CNN 비롯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거지? 의문만 제기해도
너 음모론자, conspiracy theorist, 너 음모론자, 아니면 racist, 인종차별주의자, 중국에 대해서 인종차별하는 거냐, 아니면 racist, conspiracy theorist, 인종차별주의자면서 음모론자, 이렇게 딱지를 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요, 예전에 톰 카튼, 또 공화당 의원에 대해서 톰 카튼 의원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conspiracy theory, 음모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That was already debunked. 가짜라고 판명난 음모론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어쩔? 자, debunked라고 했는 이 debunked, 가짜라고 판명난 거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증거가 뭔지 아세요? 파우치가 가짜라고 얘기했다. 그거예요. 파우치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아, 이거는 이미 It was already debunked.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톰 커튼 공화당 의원이 계속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할 때마다 음모론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이랬죠. 자, 아마 이제 이 옛날 기사를 제목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 많은 기사들 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내셔널 리뷰 보시면 뉴욕타임스 기자가 랩 리크 시오리, 랩에서 유출됐다. 이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동안 뭐 랜드 폴 의원이라든지 톰 커튼 의원이라든지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랩 유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부 다 음모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여기 보세요.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 톰 커튼 의원은 fan of coronavirus conspiracy theory. 코로나 음모론의 팬이다. 그래서 엑스퍼트에 의해서 가짜뉴스라고 판명난 음모론을 계속 외치고 있다. 이 엑스퍼트가 누구인지 아세요? 파우치 박사입니다. 파우치 박사. 그리고 아칸사의 상원의원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debunked conspiracy theory 음모론을 가짜라고. 아니, 아칸사 상원의원이 어떻게 알죠? Scientific American, 여기도 보시면요. Lab leak hypothesis made it harder for scientists to seek the truth. 이 lab 유출이라는 이 음모론 때문에 진실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런 기사들이 끝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롤링스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그리고 conspiracy theory,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이랬고요. NPR에서도 virus researchers cast doubt on theory of coronavirus accident, lab accident. 코로나가 연구소에서 사고로 유출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lab 유출 아니라고 하는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고 이 lab 유출은 가짜뉴스다라고 판명해 준 사람이 파우치 박사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자. 바이스 뉴스에서도요. 트럼프의 우한 랩 코로나 바이러스 컨스피리시 시리 is bogus. According to everyone 이래요. 모든 사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이 음모론은 가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그런데 어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 미국 정부와 FBI가 우한 연구소 랩에서 유출된 거 맞다. 결론 내버렸습니다. CNN 이 보도 보시면 진짜 더 기가 막힌데요. 이거 2020년 5월 5일이에요. CNN이 자 파우치가 just crushed Trump's theory on the origins of the coronavirus. 트럼프가 말하는 랩 유출설,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이 음모론을 파우치가 지금 방금 박살을 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팟캐스트 Addressing Rumors, Conspiracy Theories. 자, 의문을 제기만 하면 이거는 음모론이래요. 소문이고 가짜뉴스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워싱턴 포스트도 보시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Hunt for Pandemic Lab Leak. 이 팬데믹이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went down many paths and came up with no smoking gun. 증거가 없다. 워싱턴 포스트 어쩔. 미국의 에너지부 FBI가 이제 랩 유출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버렸습니다. 뉴욕 포스트
일면에 it had to be 우 중국이다 이거죠. COVID는 Chinese lab, 중국 랩에서 유출된 거 맞다. Energy Department Report 나옵니다. 그동안 미디어와 정부가 얼마나 이걸 음모론이라고 검열을 해왔습니까? 계정 삭제하고 계정 정지시키고 자,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사들 아마 제목 옛날 거를 바꿀 것 같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의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파우치 박사 잡았던 사람이, 증거와 함께 잡았던 사람이 랜드폴 의원이었죠. 2021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 게인 오브 펑션에 돈된거 맞지 않냐고 증거를 보여주니까, 파우치가, 나는 게인 오브 펑션 리서치에 돈된적 없다. 라고 했는데요. CNN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NIH가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에 돈을 줘서, 이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가 우한 연구소에 돈을 준 거다. 보도했죠. 그래서 박쥐끼리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는 것을 gain of function이라는 건 역할을 더 첨가를 해가지고 이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우치 박사가 막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 하면서 랜드폴 의원 당신은 지금 you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당신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서 막 삿대질 하는 이런 장면 나오고요. 나중에는 파우치 박사가 막 화를 내면서 case closed. 이거는 끝난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case closed. 누구 마음대로 case closed죠? 이제 에너지 디파트먼트와 FBI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맞아. 라고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파우치 박사, 어쩔. 진짜 이번에 어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과 미디어, 기관. 정말 많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